하철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타라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타라는 이렇게 늘어지는 식물이죠. 타라는 다른 이름으로는 필레아 글라우카인데요. 이게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게 싫으시면 여기 줄기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 생장점이잖아요. 여기 생장점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타라의 원산지는 열대 기후의 남아프리카, 브라질 그쪽이고요.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타라는 겨울에는 실내에서 키워야 돼요. 베란다나 노지에서는 월동이 아직 안 되고요. 그리고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씨입니다. 햇빛은 반양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이렇게 베란다에 창을 한번 통과한 햇빛을 보여주시면 잘 자라고요. 타라가 이렇게 동글동글, 잎이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비도, 타라도 이 아이비처럼 이렇게 늘어지면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주방에 놓고 키우셔도 예쁘게 잘 자라고요. 그리고 키우기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얘가 가습으로 잎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잎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잎이 자꾸 떨어지나 생각하시면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주셨을 때, 가습이 왔을 때 대체로 잎이 막 떨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잎이 잘 달려 있죠. 그러면 물을 많이 안준 거예요. 이렇게 항상 겉흙을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렇게 좀 안쪽까지 이렇게 만져보시고, 조금이라도 촉촉하다, 뭐 수분기가 느껴진다 싶으실 때는 물을 주시지 말고요. 좀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 만져보고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는 이유는 물을 너무 많이 주었을 때 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져보시고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시고요. 그리고 이 타라 자체가 원래 잎도 작고 이렇게 좀 작게 아담하게 자라요. 그래서 너무 큰 화분에 심으시면 안 돼요. 보시면 이 타라가 뿌리도 그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라에 비해서 너무 큰 화분에 심으시면 좀 별로 이쁘지도 않고요. 또 가습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잎이 막다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웃님들 적당한 사이즈 화분에 이렇게 두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눈꽃을 보시면 이렇게 막 오늘 보니까 이렇게 꽃이 막 활짝활짝 다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꽃몽오리가 생긴 거예요. 꽃몽오리가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른 집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촬영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애플민트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가지가 이렇게 막 축축 다 늘어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물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애플미트가 은근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때 물을 흠뻑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애플미트는 또 금방 잎이 이렇게 또막 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흙이 말라가지고 얘도 물 달라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금방 알아요. 타라는 키우는 게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와서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에서 키워주시고요. 베란다에서 월동이 안 되고, 이렇게 흙을 만져보시고, 물을 주셔야 되고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잎이 다 떨어진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잎이 많이 달리면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식물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희무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꺾꽂이나 포기 나누기로 키우시면 되고, 번식을 하시면 돼요. 타라 귀엽죠? 예뻐요. 주방에 두고 키우셔도 되고, 타라 나름대로 매력이 되게 많은 식물인 것 같아요. 이웃님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라 키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물 조절, 그리고 온도 조절만 잘하시면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타라 한번 키워보시고, 올 봄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님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